오늘 메뉴는 노랑통닭입니다. 예. 처음 시켜 먹나요? 노랑통닭을 데고 와서 집 근처에 매장을 생겼길래 시켰습니다. 노랑통닭의 특징은 닭을 많이 잘게 썰어가지고 바삭함을 최대한 올리고 그리고 맛있는 카레향을 입힌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대표 메뉴고요. 세 가지 맛 있고 뭐 그런 거안 시키고 대표 메뉴는 딱 하나 시켰습니다. 한 마리입니다. 예. 16,000원에 배달비 1,000원에서 17,000원. 처음 오신 분들 추천, 제차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양념장 한번 찍어 먹을까? 노랑통닭은 최고의 장점은 바삭함이에요. 굳이 뭘안 찍어 먹어도 되는데, 간이 밑간에 다돼 있어서. 이거는 한 입만 못해, 간장. 그리고 노랑통닭의 최고의 단점은 많이 바삭하게 하려고 많이 그러니까 잘게 썰어서 튀겼기 때문에 많이 느끼해요. 한 마리를 먹기 전에 이제 느끼함이 확 오죠. 한반 마리 정도 먹었다 싶으면 느끼함이 와요. 꽤예요. 노란통닭이 맛은 있는데 금방 물리는 맛이에요. 방에 300분 넘게 계신데 추천과 제차 좀 눌러주세요. 이 바삭한 맛과 카레 향으로 먹는 거야. 이거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요. 배달비 1,000원 포함해서 17,000원. 약간 뻑살이다 느껴지면 양념장을 많이 찍는 거죠. 노랑통닭이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먹어보고 하는 얘기 같은데, 노랑통닭은 딱 먹기 시작했고 반 마리 분량 정도까지는 최고의 통닭이에요. 그 후가 문제지. 감자 없어요. 날겐 그래도 정상이네.
바삭한 맛으로 먹는 거예요. 좋아, 좋아, 좋아. 하나씩 하는데 두 그릇 나온 거예요. 이 시간에 치킨 주문하게 생겼네요. 드세요. 먹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맛있네. 진짜 거의 한 1년 만에 먹는 듯? 순살이 더 비싼지 모르겠는데? 원래 기본 치킨들은 순살이 더 비싸요. 야, 닭다리 드디어. 닭이, 닭다리잖아. 닭다리야. 맛있어. 맛있는 카레 향이 도는 완전 바삭한 치킨. 근데 반마리가 넘어가면 슬슬 물리고 느끼한 치킨. 주철! 주철!